잉생충이라는 별명도 오는데 잉생충 어떻습니까? 주시은에게 붙어있는 잉생충.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? 많이 뛰지만 결정력이 아쉽다. 네가 내 대신 배팬 더더 퀴즈 쇼 좀 해주라. 지난주에 배텐 출연한 뒤에 혹시 주변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? 엄청났죠. 입사 이후에 이렇게 많은 다이렉트 메시지와 주변의 평가를 듣는 게 처음이었어요. 저 뭐 하차해라 인권아 뭐 잘 가라 이런 건 괜찮은데 아 동기랑 비교하니까 가슴 아프더라고요. 짱구 코인 탑승밖엔 답이 없다. 아 그 예. 코인 탈 바엔 짚라인에서 파멸하겠어. 이인권 씨가 지난주에 진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20짜리다. 평점으로 매기자면? 그냥 그 주시은 반지하방에 네?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트윗땡에서 네. 게임 방송 열심히 하셨습니다. 첫날은 한 120명, 둘째 날 70명 정도. 중요한 건 떨어졌다는 거죠. 이인권 아나운서 오늘 인가드, 닉값을 하려고 맨유 유니폼까지 입고 왔어요. 이인권이 주세윤 추격자 아닌가요? 주팔팔오라고 나온 인피니트의 주격자 아니냐고. 주 좀 그만. 주심 그만. 예. 잉생충. 확실히 라인이 좋긴 좋구나. 그럴 거네요. 라인이 살 길이에요. 에러.